고려 32대 우왕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요동정벌 좌절되고 최영까지 처형되자 마지막 목숨 던지며 환관 80명과 이성계 집을 급습 패스트나 실패하죠. 결국 아들 창원과 처형되며 고려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요. 반면에 고종 황제는 일본도 놀랄 정도로 별다른 저항 없이 인구 1300만 명의 국가를 넘기죠. 현재로 보면 8천만 예상되고 세계 22. 멸망 후에도 풍족한 예산에 수많은 후군과 함께 살다 가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